선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수사가 끝난 뒤에 나와 가지고 그 비회기 중인 8월 임시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또 우리 서 변호사님이 조선 제1혀 칼이지만 또 혀라고 했는데, 아니 무슨 식당 예약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백화점에서 뭐 물건 쇼핑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다. 학생이 수능 시험일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두분다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아주 지적을 한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8월 임시국회를 고집하는 그 노림수는 뭡니까? 결국은 이거 8월 임시국회가 불가능하다는 자기도 아니까. 자기가 진짜 8월에 영장이 들어가 가면 지도 그래 안 하죠. 어차피 이게 8월 중에는 뭐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 왜 쌍방울 재판이 내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걸 안 22일 했다는 게 아니니까. 계속 뭐 공격하는 거고요. 그럼 이게 결국은 내년에 치라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회기 중이 아니면 100일 정기회니까. 정기 이런 게 끝.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게 그냥 불가능한 걸 알면서 이게 그 검찰을 공개하기 위해서 큰 소리 치는 거고요. 이게 결국 저는 한마디에 그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봐요. 자기는 이게 막 빨리 난내 발로 갈 테니까 빨리 치라, 빨리 치라, 비행기 중에 이러면서 뒤에 그 친명들한테는 야, 빨리 이게 그 9월 중에 올것 같으니 너가 이게 알아서 어떻게든 방탄해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든 박찬대든 민영배든 이런 게 완전히 친명 의원들이 이중 플레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이재명을 살려야 된다. 오면 이게 투표를 아예 보이콧해가 다 나가버리면 무산되지 않느냐. 그런 막 이런 얘기까지. 식으로 이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재명하고 친명들이 역할을 분담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제 비판을 했고요. 지금 이게 그 솔직히 피의자가 도저히 언제 영장을 치달라, 뭐 8월에 치달라, 또 이게 9월에 치달라, 내년에 치달라. 이 자체가 이게 그 한동훈 장관 말처럼 어떻게 식당 예약이야 뭐지 맘대로 할수 있지만 교도소 예약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똑같이 하는지 하는 게 송영길이에요. 송영길이 누구에 빨리 내를 수사해서 빨리 해달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검찰은 본인들의 시간표에 따라, 본인들의 수사 상황에 따라, 그다음에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그들에게 청구하는 거지. 뭐 정치적 고려해서 빨리 치고 늦게 치고 뭐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특권의식에 젖은 이런 게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의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합니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22일 날 말씀하신 대로 이화영 재판이 저는 제대로 될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깽판을 치고 갔지 않습니까? 재판에 나와서는 또 무슨 쇼를 벌일지 모르겠는데, 설사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번복된 진술을 법원에서 진술을 이제 재판장 앞에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또 소환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검찰로서는. 그럼 이재명이가 또 바로 옵니까? 조율합시다. 나도 바쁘니까 그렇게 할것 아니에요. 그럼 어차피 8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려워요. 영장 청구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가 끝나야 청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말로만 당당히 맞서겠다 하는데, 이른바 쫄개라 겁니까? 우리 속된 말로. 그 이재명, 친명, 이 신복들은 당당히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나섰고, 20일에는 더민주 무슨 그런 회의가 있더라고요. 그 전국 혁신회의라는 게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친명 원외 인사들 모임인 모양이요. 500명이나 동원을 했어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다. 거기서 나서가지고 이재명 사수 뭐 이렇게 떠들었고, 거기서 뭐 정청래 또 말씀하신 민영배, 박찬대 뭐 친명들이 나서가지고 이재명을 사수해야 한다 이렇게 나선 것은 이제 집단 행동에 나선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그
뭐 9월에 이제 청구되는 거는 뭐 검찰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추석 전에 청구한다고 했으니 네. 이제 뭐 9월 중에 청구되는 거는 뭐 100% 걷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친명계 의원들에게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데서 이게 자기들이 볼 때는 가결시켜가지고 이게 그 이재명이를 판사 앞에 보내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국회에서 가결되는 순간에 네. 이미 그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이는 탄핵이 된 거죠. 네. 가결되는 순간에 탄핵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게 가결됐는데 판사가 이게 부결을 시킨다? 이거는 상상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옛날에 뭐 우리 그 국민의힘의 그 하영재 네. 그분은 이제 뭐 워낙 유명 국회는 국회이지만 이런 데 거물급 정치 수사가 아니다 보니까 통과는 돼도 판사가 이제 뭐 도저히도 없고 자백을 다 했거든요. 네, 자백 다 했죠. 자백을 해버렸죠. 네. 업소하고 이래서 이게 뭐 통과돼도 부결된 예는 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이재명처럼 이런 정치적 큰 사건 있잖아요. 이런 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네. 판사가 부결한다? 저는 이제 그게 거의 어렵다. 이래 보이고 무엇보다 이게 이재명이가 지금 반성하는 게 하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할 염려가 많죠? 지금 이게 계속 좀 전에 또 위정교사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따 할 박찬대 최고의 위정교사 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이게 전부 다 결국에 이재명의 구속을 이게 염두에 둔 예. 이런 게 수사거든요. 따라서 뭐 지금 이제 그 친명에서는, 친명계 있잖아. 예. 이 자들에게 어떻게든 부결을 시켜야지. 가결시켜서는 이게 답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결시키는 방법 중에 원래는 이게 무기명 투표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부결시키는 장담을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겨우 머리 짜는 게 옛날에 다 넣었죠. 네. 보이콧 해버리자. 보이콧. 민영대가. 아니 이거는 국회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니 예. 그냥 과반 출석이 안 되면 아니 보이콧 해버리면 민주당이 과반 넘으니까 이러면 이게 무산돼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그 동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게 보이콧 해버리는 꼼수를 쓰자. 이런 게 주장하는데. 꼼수 정도를 넘어서 이런 일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요. 예. 구속, 체포구속 동의안에 보이콧 하냐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 투표는 원래 무기명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예. 보이콧 해버리면 누가 안 오는지 다 알잖아요. 기명투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것도 이게 불법이고요. 예. 무엇보다 이게 보이콧 해버리면 국민들이 다 안다 말이에요. 예. 누가 출석하고 투표하러 안 온 놈이 누군지. 왜 보이콧 해도 다 안 오진 않을 거예요. 뭐 이상민 의원이나 한 사람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안 온 놈들 이름이 쫙 뜹니다. 예. 그러면 이게 보이콧 해서 아니 투표에 참여 안 한 이름이 쫙 뜨면 이 사람들에게 총선에서 뭐 전부 이게 뭐 다 전멸이지. 국민들이 그 사람을 국회로 또 뽑겠습니까? 저는 보이콧할 이런 게 강심장에 의원은 없다. 보이콧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민영배 의원은 이 사람이 호남에서는 이재명을 제일 먼저 지지했던 사람 아닙니까? 아주 친명 중에 친명인데 한동훈 장관의 간악한 짓을 간단히 해결하는 것은 보이콧 하는 것이다. 들어갔다가 다 철수를 하는 것이죠. 이제 투표에 들어가면은 그런다고 했는데 이거야말로 죽을 게 아닙니까? 죽을 게죠. 아니 그런데 이제 호남은요. 호남은 이게 보이콧해도 공천만 받으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수도권이 전멸하는 거죠. 수도권은 그러니까. 전벽이 천표 이천표 차이죠. 예. 투표를 이게 보이콧했다가. 아니 우리 지역구에 누군데 이런 투표도 안 했네 보이콧했네 이러면 이게 중도층이나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뭐 저는 아무리 주장해도 이게 보이콧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거 제가 신통방통을 보니까 이상민 의원 있잖아 민주당에 예. 그분들이 보이콧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러니 보이콧한 데서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보이콧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예. 만약에 그 중에 한 4,50명이 우리 투표하러 가겠다. 이래버리면 이게 진짜 당이 두쪽으로 나는 거죠. 당 깨져버리는 거죠. 완전 깨져버리는 거잖아. 예. 저는 불가능한 플랜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을 빚을 때 이재명이가 지난번 7월 16일이죠. 국회 대표연설에서 영장 청구되면은 내 발로 가서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했고 17일 날
백현동 검찰 소환 때도 제 발로 가서 받을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의 큰 소리를 쳤으니까 이런데 왈과 왈부하지 마세요. 체포 동의안 오면은 알아서들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입을 다물고 앉아가지고 계양구 자기 지역구에 가서 무슨 지역 행사에 참석하고 또 뭐 담양 어디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 어린애들 뭐 좀 이렇게 사고가 난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 도지사 할 때 그 계곡에 여러 가지 그 잡상인들 그 철거의 것을 들먹이면서 법안을 내놨는데 이런 걸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있다 큰 소리 치고 있네요. 엉뚱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어요. 원래 이게 이재명이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기본 양심이라도 있으면 예. 이렇게 말해야죠. 뭐냐면 이게 의원님들 제가 이게 여러 차례 체포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번에 당론으로 가결을 정해가지고 이번에 그 체포 동의안을 이게 통과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기 떳떳하게 판사님 앞에 가가지고 소명해서 제가 여기 영장 기각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포기한 데 있으니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게 최소한의 기본 양심을 가진 자가 할 말인데.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이런 말 하면 제가 앞으로 이재명 욕을 안 하죠. 네. 이재명이 이런 말 하면 저 앞으로 이재명 내가 욕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놈이 아니잖아. 이재명이가. 지금 이게 이재명이가 어떤 놈이냐. 제일 먼저 보십시오. 그때 대장동 위례 FC 때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버렸잖아. 그게 첫째 한번 있고. 예. 그 다음에 3월 달에 그 이후에 3월 1일 날 3일짜리잖아. 예. 근데 그때도 체포동의안 오고 싶어 겁이 나가 3월 1일부터 국회 임시회를 열은 놈 아닙니까? 예.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은경이지 뭔지 하나 들고 가 혁신위원장 예. 하면서 이게 정당한 체포영장 정당할 때는 이게 행사 안 한다. 이랬는데 그때 이재명이도 동조한 거 아닙니까? 예. 김은경이 혁신을 통과시키라. 이게 어제 500명 모임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근데 이재명이가 정당하다고 하지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이게 검찰 출석할 때 개딸들이 한 100여 명 모였잖아. 그거 가지고 뭐 윤석열 정권이 무능을 가리기 위해서 정치검찰 동안에서 조작수사한다. 이러고 있잖아. 예. 이건 누가 봐도 정당한 영장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기각식이 달라. 정당한 영장이 아니니까. 이게 이재명의 속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게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 이재명의 꼼수 못 잃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저는 이번에도요. 이런 게 결국 꼼수 뒤에 숨는다 이렇게 봅니다.